선수는 모두 수원시청 동일한 소속팀에 있습니다. 홍 커너는 이우주, 그리고 청 커너는 최인상 선수입니다. 이우주, 노련한 이우주와 또 이제 실업팀 2년차의 최인상인데요. 경기를 예상을 해보면은 네. 최인상 선수는 적극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노장이거든요, 이우주 선수가. 네. 그리고 이우주 선수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다 꿰뚫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들어오는 거를 반격을 해서 득점을 하지 않을까 하고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선 경기들에서도 대다수의 경기들이 이제 좀 노련한 선수들이 상대편의 공격을 역으로 받아치면서 포인트를 많이 가져갔는데요. 네. 이우주와 최인상. 아무래도 같은 한 수법을 먹으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바로 어제까지는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개체량도 같이 하고 이랬을 텐데요. 훈련도 같이 하고 어떻게 경기는 어떻게라고 많이 지도를 해주지 선배들이. 그렇죠. 최인상과 이우주. 자, 지금은 이우주 선수에게 패시브가 주어집니다. 조금 수비적으로 나갔던 이우주였고 1분 동안은 최인상의 그렇죠. 공이 많았을 바로 들어왔던 태클 이우주. 저겁니다. 바로 저기에 상대방을 그렇죠. 현혹시켰던 거죠. 이렇게 이 포인트를 가져가는 이우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리기. 2점이 추가됐죠. 점수가 4대0. 최인상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이우주가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머리를 더 밀어줘야죠. 머리를 밀어주고 네. 팔을 끌어내려서 팔을 잡고 옆구리를 시도를 해야죠. 이번에는 이번 태클로 따낸 포인트는 총 4포인트. 이우주가 4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2점 해가지고 4포인트 되겠죠. 네. 태클 2점, 옆굴리기 2점. 자, 점수가 4대0. 최인상 입장에서 한 번에 태클을 허용하면서 수시간 만에 그렇죠. 4점의 차이가 납니다. 흔들리죠, 최인상 선수가. 이우주 선수도 패시브를 받자마자 바로 태클, 허리 태클이 정확하게 들어갔었어요. 기다렸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그러면서 패시브 받은 게 없어집니다. 그렇죠. 움직이죠. 안으로 돌아서 돌아다닙니다. 이우주 선수는. 이우주 선수는 저기서 네. 또 빼앗겨도 뒤로 물러나도 1점밖에 안 뺏기게 돼요. 그렇죠. 거기까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1점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태클 들어와서 다운이 되면 2점이지만 저렇게 밀려나면 1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점 주는 1점. 2점 주는 1점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센터에 가깝다고 해서 유리한 것이 아니라 측면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같은 동작에 떨어져도 1점을 뺏길 것이냐 2점을 뺏길 것이냐. 그렇죠. 그게 바로 경험이 풍부한 노련 선수들의 생각이죠. 자, 점수는 4대1. 하지만 이우주의 노련미가 계속해서 돋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15초. 앞으로 한번 끌어줘야죠. 자, 최인상. 이제 남은 시간 5초가량 남아있습니다. 1회전. 1회전이 이대로 종료가 됩니다. 이우주가 4대1로 앞선 채로 1회전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우주 선수의 노련한 움직임이 보였고 최인상 선수의 1포인트도 결국에는 이우주 선수가 포인트를 만든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 이우주 선수가 노련해. 이번에 네. 노장이지만 체력을 한번 잘 하고 올라오면은 네. 이 결승전에서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선수가. 그렇죠. 네. 그래서 태클에 정확하게 들어갔었던 이우주. 이 선수도 나이에 비해서 이번 올림픽이 마지막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본인도 충분한 각오는 돼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은 이제 같은 소속팀을 쓰다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이제 나가 있네요. 지시를 받기 위해서 같은 방향에서 들어오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감독은 둘 다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라고 주문을 하겠죠. 그렇죠. 네. 자, 지금은 조금 더 얘기가 좀 나눠지고 있는데 2회전 시작하기 전에 자, 지금 방금 전해진 소식으로는 이우주 선수가 손가락 부상으로 인해서 기권을 선언하고 최인상 선수가 승리를 거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평소에 손가락에 부상이 있었어요. 네. 자, 이우주 선수 입장에서 참 아쉬운 것이 4대1로 1회전을 마쳤습니다만 최인상 선수가 일단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우주 선수 입장에서 이 손가락 부상이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자, 1회전이 끝나고 얘기를 나눠봤을 때 이제 손가락 부상으로 더 이상 뛸 수 없다라는 사인이 나왔고, 예, 지금 이 시합이 저조선의 마지막 시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